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모바일 세상이다로 여러분들과 제 경험을 나눌 OKJSP 공동대표 허광남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캐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바일 세상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거기에 서비스를 만들고 앱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이 모바일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모바일 세상이 그 우리를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그 화면에 폰이 다섯 개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있는 그 하얀색 폰은 가장 처음 나온 안드로이드 폰이고요. HTC라고 하는 대만의 회사에서 제조를 한 폰입니다. 안드로이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대략 한 90%의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근데 이 HTC 폰은 2008년에 처음 선보였고요. 국내에는 이렇게 판매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밑에 키보드가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블랙베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커티 자판이 있는 키보드 스마트폰으로는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오바마 폰이라고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하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이런 이메일 보내고 이때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폰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오바마 폰이 그렇게 블랙베리가 이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제동을 건 그 폰이 반대쪽에 있어요. 제일 반대쪽에 있는 게 가운데 흰색 버튼이 아래쪽에 있는 게 보이니까 아이폰 같죠? 아이폰 맞고요.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이 모바일 세상에 본격적인 모바일 세상을 연 그런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략 뭐한 9% 10% 정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국내에서 3천만 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300만 명 정도가 쓰고 있는 거죠. 뭐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뭐 블랙베리 뭐 이렇게 계속 그 시장의 마켓쉐어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적게 차지하느냐 그런 그 경쟁이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현재는 안드로이드가 약간 우세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기술적으로 계속 앞서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선보이던 그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면이고요. 이거는 2007년 1월 달에 아이폰이 저 스티브 잡스의 그 호주머니 안쪽에 시제품으로 이렇게 있고 세상에 선보이기 전에 그 장면입니다. 이거를 유튜브에 가시면 이 동영상을 볼수 있는데 같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프레젠테이션의 마법사 스티브 잡스의 발표 장면입니다.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영어로 잘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아이팟 터치
G가 있을 때, 아니, 알파 터치 전이죠. 알팟이 있을 때, MP3 플레이어 알팟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 폰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기능의 디바이스가 하나로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이폰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아이폰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존재는 했었지만, 밑에 있는 그 쿼티 자판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단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폰에는 있는 키보드가 다른 폰에는 없어가지고,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일일이 폰에 대응해서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아이폰은 과감하게 풀 화면, 풀 터치폰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스마트 터치폰, 터치 디바이스가 나오면 터치 디바이스의 0점을 조절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귀퉁이를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찔러가지고 0점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PDA라던가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썼었는데, 근데 아이폰부터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아이폰이 나올 때쯤,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국내에 출시될 때쯤, 국내에는 아이폰은 2009년 11월 달에 이렇게 처음 출시가 됐는데, 그 당시 나올 때 이제 뭐 프라다폰, 뷰티폰, 그 다음에 뭐 옴니아폰, 이런 폰들이 정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압력을 이용해가지고 터치를 인식을 하고 그런 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합식으로 쓰는 폰들보다는 전부 다, 예, 정전식으로 아이폰처럼 손에 있는 정전기를 통해가지고, 예, 터치를 인식을 해서 움직이고 있죠. 예, 아이폰이 이렇게 나와서 많이 바꿔놨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는 2007년 그 이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예, 퍼스널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에 개인용 PC 시장을 연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애플 컴퓨터가 처음에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 나왔을 때 뭐 거라지 자동차 차고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죠. 예. 근데 이렇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물론 개인용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에서 자기가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가 처음 한 거죠.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하늘나라로 갔고, 그 당시 같이 창업을 했던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워즈니악은 아직도 애플 제품을 좋아한다고 하죠. 애플 제품을 사려고 뭐 밤새서 줄 서기도 하고, 뭐 그 스티브 워즈니악한테 왜 애플사에서 그냥 집으로 전화기 배송도 해줄 텐데 왜 줄 서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재밌는 그런 이벤트고, 이런 재밌는 행사에 내가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1977년에 이렇게 개인용 컴퓨터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30년이 지난 뒤에, 예, 그 모바일 컴퓨터를 만들어서 모바일 세상을 확실하게 열었죠. 그 전까지는 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는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조작이 불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이렇게 그 모바일 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작업들은 예전에 PC 앞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정보를 얻고 그런 작업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옮겨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폰하고
그 다음에 코코아의 윈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기사는 제가 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실었냐면 이 기사는 2009년 3월 4일에 2009년 3월 4일에 이렇게 실린 기사고요. 이거는 아이폰 게임이에요. 아이폰 게임을 국내 그 개발자가 아이폰 게임을 탱크 게임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탱크 게임을 아이폰의 앱스토어 시장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게 수개월 만에 매출이 수개월 만에 수십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이 게임 하나 가지고 이 개인 개발자가 대략 30억, 4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회사가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벌어들인 게임이거든요. 이 2009년이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오지 않고 아이팟 터치가 들어왔을 텐데 그 아이팟 터치로도 그냥 개발을 해서 앱스토어에 올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세상이 또 열리게 된 거죠. 아이폰은 2007년에 나왔고 2008년에 앱스토어 시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곧이어 2009년에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을 만들어놨고요.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렇게 없던 시장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시장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모험을 떠나기 시작했죠. 마치 그 서부시대 골드러시라고 해가지고요. 캘리포니아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기찻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금광을 캐러 이렇게 갔던 그런 얘기하고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 생긴 앱스토어에서 나도 한 몇 개월 만에 뭐 몇십억씩 땡겨볼까 뭐 이런 그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 그림은 잘 아시죠? 드래곤 플라이트 얼마나 많이 점수를 얻으시나요? 경쟁도 하고 그 다음에 날개 보내고 요즘은 잘 안 하시죠? 근데도 요즘 이거를 지하철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요즘도 지하철에서 이 게임 두 가지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한 50대, 60대 아줌마 아저씨들은 드래곤 플라이트나 아니면 애니팡을 아직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목에 보면 하루에 20억을 팔았대요. 오, 여기에서 그 인앱 퍼체이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아이템을 사서 내가 좀 더 나은 게임을 이렇게 유리한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이템을 팔아서 하루에 20억 원이나 팔았대요. 오, 대박 아니에요? 아까는 몇 개월 만에 3, 40억을 번 건데요. 하루에 20억 원이면 한 달이면 600억 원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4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디자이너, 게임 개발자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카카오톡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톡의 게임 소개로 인해서 그걸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지금은 이 기사가 나올 때만큼 이렇게 인기를 끈 건 아니지만 이런 꿈을 꾸게 만든 그런 놀라운 시장이죠. 요즘 한 가지 슬픈 소식은 4대 악 중에 게임이 포함이 된 게 참으로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 국회의원들이 잘 해주시리라고 희망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앱 시장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그 다음에 많은 재미를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앱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요. 2008년 앱스토어가 나타나고 나서 8, 9, 10, 11, 12 대략 한 5년 정도가 지나면서 애플 앱스토어에 100만 개의 앱,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마켓에도 그 플레이스토어에도 100만 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거의 존재를 잘 모르죠. 근데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잘 다루는 그런 미국의 그 인터넷 서점이 있어요.
그 인터넷 서점에서도 13만 개나 되는 앱이 있어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게 보시면 아이튠즈가 애플이 제일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80%는 뭐냐면 아마존은 그 구매율이 180%나 좀 애플 아이튠즈보다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구매율이 안드로이드는 좀 떨어진다. 뭐 요런 얘기인데요. 안드로이드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앱을 많이 구매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존에서 나온 자료라서 아마존에 굉장히 유리하게 쓰여진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렇게 이제 경쟁이 심하면 이제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굉장히 희망이 많은 그런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레드오션은 너무 심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앱이 굉장히 심하면 희망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일체 유심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희망을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많은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모바일 시장에 어떤 기술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술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선보여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에버노트예요. 이 에버노트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사진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데스크탑에서 PC에서 그거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아이패드가 있으면 아이패드에서도 동일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한 곳에서 이렇게 메모 남긴 거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이 에버노트는 지금 전 세계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마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앱도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디바이스를 다 거의 많이 완벽하게 지원하는 노트가 이 에버노트거든요. 근데 이 에버노트의 창립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경쟁 제품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서비스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과 그 다음에 만족도를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에 유익하도록 이 앱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개선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줘도 이게 정말 사용을 하면서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내 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구전으로 이거 좀 써봐 이거 좀 써봐 이거 재밌어 이거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돈을 벌려고 막 이렇게 앱을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만든 모바일 서비스